눈이 좀 빨갛네. 피곤한 게 아니라 요즘 알러지가 좀 있어갖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피 상식 뭐 요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알아두면은 좋고 몰라도 뭐 사실 커피 하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이 없는 사실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약배전이 있고 강배전이 있으면은 모든 조건이 동일할 했을 때, 추출을 했을 때 당연히 강배전이 더 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 뭐 사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배전이 먹어보면은 더 진하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배전도에 따라서 동일하게 추출을 했을 때 농도차가 얼마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요. 똑같은 커피고요. 요거는 215도. 왜잘안 나오냐. 그다음이 222도에서 배출을 한 거예요. 색깔 차가 잘안 나는 것 같지? 네. 그리고 요게 230도. 요거는 확실히 진하긴 진하네요. 네. 똑같은 커피고 배전도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215도, 222도, 230도 거의 한 7, 8도 정도 차이로 로스팅을 했거든요. 투과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최대한 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한번 침출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15g씩 사용을 할 거고 물은 얼마 넣을까? 250? 250ml 정도 붓고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5g씩 담았고요. 이게 갈아놓고 나니까 색깔이 확실히 좀 다르죠? 이게 약배전이고, 이게 진하게 볶은 거. 네, 색깔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예열을 좀 해서 250ml 담아 놓겠습니다. 끓는 물 바로 사용할 거예요. 끓는 물 넣고 4분 동안 인퓨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아, 좀 흘렸네. 어떡하지? 가운데 거 조금 흘렸어. 너 모르니까 애누리로 몇 방울 더 넣어줄게요. 그래서 1분 되면은 위에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줄 거예요. 가라앉으라고. 그리고 이제 걸러야 되니까 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버가 많지 않아서 거르는 거는 종이컵에다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를 때는 또 저어갖고 가루까지 다 넣어갖고 동일한 조건으로 해줄게요. 그냥 딱 봐도 색깔이 이미 뭐 이쪽이 여기랑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딱 봐도. 예. 네. 그러면 골라볼게요. 와, 물더 벗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얘는 젓는 느낌이 다르네. 일단은 서버가 없으니까 서버를 조금 씻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버를 한쪽에 더 사든가 해야지. 네, 다 내려왔네. 아, 딱 좋아. 요렇게만 보면은 색깔을 자연히 뭐알 수가 없겠죠. 여기다가 담아 보면은 색깔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강배전, 중배전, 예. 차이가 나죠. 약배전은 그렇죠. 예, 색깔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배전이고 이게 약배전인데 지금 눈으로만 봐도 예, 이게 훨씬 진해요. 사실 이거는 뭐 테스트 해보나 마나 사실을. 일단 얘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얘는 안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투명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일려나 이게? 잡히려나? 안 잡힐 것 같은데.
따뜻할 때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재보려면은 조금 식었을 때 재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와서 농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배저부터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올까? 나도 궁금하네. 네, 1.17이 나왔습니다. 네, 1.24. 농도가 올라갔죠? 중배전인데 1.24가 나왔습니다. 나왔다. 네, 요거는 1.20이 나왔네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재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농도가 그대로 나왔나요? 조금 의외죠, 사실은. 사실 뭐 이 기구 자체의 오차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 개가 농도가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은 보통 강배전된 온두가 조금 더 커피 성분을 쉽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당연히 진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커피 자체가 갖고 있는 커피 성분의 양을 잘 생각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성분이 로스팅이 되면서 점점 늘어나서 이게 축척이 돼갖고 진하게 볶으면 진하게 볶을수록 커피 성분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배전도에 상관없이 커피 성분은 동일하고 대신에 이제 더 많이 팽창을 했으니까 강배전이 좀 더 쉽게 나와서 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둘 다 틀렸죠. 네. 사실 커피 성분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배전, 중약배전 그 정도 수준에서 맥시멈 상태에 이르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이게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서 생성됐던 그런 커피 성분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탄화, 그러니까 타서 없어져 버리는 약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원두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진하게 볶인 게 약하게 볶인 것보다 살짝 더 큽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커피 자체가 더 팽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부피에서 그러니까 무게가 더 낮아요. 제가 지금 15g씩 사용을 했잖아요. 사실상 강배전된 15g은 요거를 알알이 이렇게 세서 몇 알 있나 이렇게 세보면은 약배전보다 알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로스팅 되기 전, 그러니까 생두 상태로 다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은 강배전이 조금 더 많은 생두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커피 성분을 잡고 있는 어떤 조직, 그러니까 세포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동일한 15g 내에서 사실상 강배전이 더 많은 세포와 조직들을 가지고 추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세포 개수를 안에다가 넣고 아니면 동일한 입자 개수를 안에다가 넣어놓고 추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강배전이 약배전보다 농도는 더 낮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하다, 연하다를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이 녹아 들어 있는지를 측정해서 농도가 진하다, 연하다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입에서 먹고 관능적으로 이게 진해 라고 느끼면은 그걸 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커핑을 한다거나 어떤 생두의 특성을 따질 때는 굉장히 약하게 볶아서 이제 테스팅을 하잖아요. 요럴 때 말하는 어떤 농도 차이는 TDS가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전도의 커피를 갖고
농도의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이 녹아들었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요. 진하게 볶인 커피, 연하게 볶인 커피, 요거 두 개를 농도를 비교를 할 때는 사실상 TDS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오해를 일으킬 소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농도가 거의 둘 다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걸 마셔보면은 그래 이걸 이게 어딜 봐서 이게 비슷한 농도인가? 얘가 훨씬 더 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는 아니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뭐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 커피 맛의 밸런스라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커피 맛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맛별로 그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약배종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맛들이 있고요. 대신에 강도 자체가 다 조금씩 작은 거죠. 그에 반해서 요 강배종 같은 경우에는 약배전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맛의 가지수는 더 적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각각의 맛들이 굉장히 인텐스가 강하기 때문에 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 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가끔씩 이거를 뭐 그림 같은 데서 설명을 하는 거 이제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막 감옥 같은 데다가 커피 성분이 이렇게 갇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쇠창살로 되어 있는 뭐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맞아요. 되게 좋은 설명이거든요. 이게 약배전된 커피일수록 그 감옥의 어떤 쇠창살 사이의 틈 사이가 훨씬 더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물이 그 안으로 침투만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손쉽게 다량의 많은 커피 성분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들어가기가. 근데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그 창살 사이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뭐해? 정작 그 안에 있는 커피 성분 양 자체가 작으니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쓸데없다. 이거 왜 찍고 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려드리고는 싶었습니다. 꼭 약배전된 커피라고 해서 내렸을 때 커피 성분이 더 적게 나오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